어제 형님들한테 매수하라고 했던 거는 단톡방에 다 정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하라고 다 얘기했고, 어제 매수했던 것들은 비체인 말고는 아마 다 약손절이었을 거야. 2, 3% 정도 손절 나왔을 거예요. 2, 3% 정도 손절 나왔을 거고, 비체인도 단톡방에서 위에서 정리하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후 부근에서도 약수익으로 다 정리하라고 했어요. 제가 추천했던 거싹다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정리하라고 했던 내용은 싹다 정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싹다 정리하라고 단톡방에 다 코멘트 날렸고, 다시 잡자고. 알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알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정리하고 지켜보다가 다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생각보다 알트가 회복이 안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회복이 지금 안 되고, 비트도 좀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비트도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고, 아마 3만 100불 부근 형님들이 요 자리 손절 라인 잡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리는 지금 이제 터치는 했는데, 그 전에 요 자리에서 제가 정리하라고 했어요. 반등 나왔을 때 아까 요 캔들에서 한 7시쯤 얘기를 했습니다. 7시 부근쯤에 더 떨어지기 전에 약반등 나왔을 때다 정리하라고 얘기를 좀 했고, 다시 잡아서 손실 나간 부분도 찾아오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뭐야, 최근에 또 수익 난 것도 있으니까 그거랑 그런 거 해가지고 다시 또 먹으면 되죠. 근데 알트가 생각보다 회복도 진짜 안 되고 수급이 안 들어와요. 비트에 대비해서 비트가 좀 박스가 나오거나 이러면 수급이 좀더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은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체인이고 나발이고 뭐 차트 좋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정리하고 지금 관망입니다. 정리 다 하고 관망이라고 아까 7시쯤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기를 단톡방에다 텔레그램이든 단톡방에 싹다다 돌렸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다시 시작할 거라고 보면 되고, 참 이게 비트는 아직까지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 밑단 자리까지는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는데 내려오더라도 알트가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정리시켰던 이유가 있어요. 시켜드렸던 이유. 우선은 비트가 윗단에 한번 확인하러 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 여기 박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적인 부분이고, 날봉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도, 다시 가더라도 이 밑단에 한번 확인하러 올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조정이 받았을 때 알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지. 단순히 이 자리에서 좀 머물러 주면 좋겠지만, 한 번은 가더라도 한번 뺐다가 할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려고 우선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하게 다시 가려고. 그래서 뭐 아직은 차트가 괜찮은 알트들도 몇개 있긴 한데, 걔네들 때문에서라도 지금 뭐 가지고 간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비트가 최악의 상황에서 아직은 추세 꺾이지 않고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열려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고 그것만 믿고 무지성으로 뭐 알트를 홀딩한다는 거는 손실폭을 계속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다시 잡는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비트 추세는 아직은 괜찮아요. 비트 추세는 괜찮은데 알트가 생각보다 올라가면서 비트가 빠지면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 빼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 알트가.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못 올라갔고 어제도 크게 알트들이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며칠 좀 알트들이 좀안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최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약손절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빠르게 빠져나왔어요, 무당님 말 듣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알트장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대응도 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지켜봅시다. 너무 생각보다 장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오늘 아비트럼도 그렇고, 그죠? 아비트럼도 제가 얘기했던 자리는 아마 제가 진입가였을 거예요. 진입가에 아마 다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애들은 이제 손절이죠.
추천했던 거다 손절하고 포지션 없이 갑니다. 다시 갈 거니까 생각보다 좀 빠진 애들이 좀 있어요. 오늘 아이트가 여기 뒤에 올렸던 자리 있죠. 여기 올렸을 때 아이트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 상황이랑 현재 상황이랑 지금 달라요. 달라. 알트 흐름이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는 알트들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자리는 수급이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먹어도 적당히 먹고 조심조심 하라고 얘기했던 거. 온톨로지도 어제 제가 정리하라고 했었죠. 그죠? 다 뺐어. 어제 온톨로지는 익절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온톨로지 말고 또뭐 있었어? 아비가 아니고 아이오타. 이것도 익절하라고 했던 거고, 지금 다 뱉어냈어. 그래도 어제 이두 종목은 익절 잘 하셨습니다. 익절 잘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나오는 전략. 익절한 애들도 있고, 오늘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손절이 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알트장이 너무 안 좋아. 회복이 너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런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야. 비트 나쁜가요? 아직 안 나빠요. 그죠? 비트는 아직 안 나빠. 어찌됐든 밑단에 매물대도 좀 있고, 아직은. 그죠? 알트가 나빠, 알트가.